특히 말투가 지금하고 이 일상에서 똑같습니다. 간죽간죽거리니까. 선배들이 또 이렇게 듣고 수습도 잘해요. 또 아, 형님, 사랑합니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지방 문화재고. 네네, 지방 문화재. 주원이는 정말 국보급이에요. 국보급이고. 아, 이미 룸메이트가 됐을 때는 안정환 씨가 많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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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 해주시는 선배님이 어딨어? 나 희생해도 돼. 어. 아니, 나는 지방 야, 문화재고 너는 국보급이라잖아. 아, 너는 뭐... 계속 방송해. 이게 얼씬하지만 너는 감독할 생각하지만 너는 그렇게 따지면 네. 선 국보 후 국보죠. 아, 먼저죠. 국보 1호고 국보 2호야? 그럼요. 근데 룸메이트 시절에는 제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간신부름도 많이 하고 신부름을 그렇게 많이 시켰다고? 네, 대선배니까 네. 족발 신부름도 많이 하고 족발 샤우라고 과일도 많이 깎아놓고 냉장고에 음료수 맨날 갖다 마치고 기억은 어떠시는 거예요 지금? 원래 때린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봐요. 맞은 사람만 그럼요. 정환이 또 족발을 예. 제 기억으로 시키질 않았습니다. 어, 족발을 좋아하시긴 합니까? 좋아합니다. 그러면 시키고 그러면 좀 시키려고 해도 아니, 정환이가 네, 정환이가 심부름을 안 해요. 예?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안 하는 친구예요? 옛날에는 장비 담당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때 되면 유니폼 갖다 드려야지. 어. 맞죠? 맞죠? 운동 당연히 이거 해야지. 당연한 건 기억 안 해요, 당연한, 그러니까 족발 신부름도 당연한 거야. 아, 그런 거구나. 예. 만날 때는 어, 청하나, 어, 형 이러면서 헤어질 때는 상당히 안 좋게 헤어진 대표팀이 해산될 때는. 예예예. 예, 예. 두 번 다시 보나 봐라 그래. 그러면서 또 다시 만나고. 예예. 예. 그래도 정한이가 어. 예, 저랑 같이 방을 쓰면서 그 당시 참 국민들을 감동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 뒤에 이민혜는 또 제가 컨디션 조절에 상당히 일조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 정한이는 선발이었어요. 저는 백업이었고 아, 뒤에 네. 받쳐주신 그러니까 후배가 경기를 출전하고 막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죠. 근데 이제 티를 안 내고 오히려 더 팁을 위해서 잘해주기는 정말 힘듭니다. 어, 맞아요. 그리고 또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어. 그래서 아마 그때 그런 경험이 지금의 이제 감독님. 그렇지. 우승을 시킬 수 있는 네. 감독이 나오지 않았나. 인성이 좋으세요? 예, 예. 아. 요거는 뭐. 좀 사람들 많을 때 그 얘기 좀 해. 이거 되게 많이 봅니다. 예, 예. 그래. 방송을 지금 이제 방송을. 아, 예, 예.